아침에 어디 갈 거야? 할머니 집. 할머니 집에 간다고? 어. 그럼 나 이준이 보고 싶어서 어떡해. 안 돼. 이준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단 말이야. 그래 이준이 뜻이 정 그러면 잘 있다 와. 우리는 앞으로 100년 만년 같이 있을 거니까 10일만 할머니 집에서 자고 와. 아니야 많이 자고 올게. 응 그냥 할머니도 이준이를 보고 싶고 하니까 그치? 이제 가는 거야? 아이고야 이거 푸시 나는 애들을 안 보내고 싶은데 할머니가 너무 애들이 아, 보고 맞아.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얘네들이. 할머니한테도 효도해야지 애들이. 효도 많이 하고 와 알았지?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. 문 닫아. 뭐라고? 문 닫아. 문 닫아? 빨리 갈 거야? 알았어 안녕 사랑해. 잘 갔다 와. 전화하고. 받으라니까. 어 알았어 알았어. 이거. 어 안녕. 신우야. 아 눈물이 너무 나네. 아 나 좀 울어도 돼요? 이런 어. 게 약간 환희의 눈물이 그래요. 아, 나 이제, 아, 나 너무 잠도 못 잤잖아요, 어제. 아, 잘 있을 수 있을까, 애들이? 짜잔! 아, 나 너무 밝은 얼굴인가, 지금? 그러면 안 되지. 아, 눈물 좀, 이렇게. 아이들이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. 근데 진짜 할머니가 애들을 너무 좋아하세요. 네, 그래서 너무 보고 싶다고. 근데 사실 내년에 신우가 학교를 가게 되거든요. 저 학부모 돼요 내년에. 우리 학부모 특집 그거 해야지. 어떡해. 학부모 입학식 뭐 입고 갈까요? 이거 해야지 그치? 입학식 can ready with me 이거 해야지. 내년에 이제 얘가 학교를 가니까 내년이 되면은 아이를 이제 할머니 집에 막 이렇게 보낸다거나 그게 좀 자유롭지 않잖아요. 그래서 올해 뭔가 좀 많이 보내려고 해요. 정말 감출 수가 없이 너무 그 개운하네요. 아우 무대 무슨 소리야. 오늘 제가 너무너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티라미수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제가 티라미수를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필요하더라고요. 이게 바로 그 레이디 핑거라는 거래요. 레이디 핑거 이거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쿠팡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그 수량을 잘못 주문해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그래서 세 팩이 왔어요. 그리고 이 마스카포네 치즈가 필요하다고 해요. 저는 또 하나 주문을 잘 안 해요. 이것도 두 개. 이게 두 개 있어야 되잖아. 그리고 요거 코코아 파우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. 마지막에 뿌리려면 이거 되게 좋던데요? 설탕 대신 뭐 이런 건데 제가 그 공효진 언니 스토리에서 이 여기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. 이게 뭔가 몸에도 좋고 뭔가 그 환경도 되게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. 알룰루스? 이것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뭐 금방 만들더라고요. 사실 그 뭐야 티라미슈에 달걀도 많이 넣더라고요. 근데 저는 달걀을 넣지 않으려고요. 그 달걀을 넣으면 그 균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. 그죠? 그래서 달걀을 넣지 않는 레시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그리고 짜잔! 진짜 오랜만에 제가 모카포트를 꺼냈습니다. 제가 한참 그 이탈리아에서 뭐 진짜 많이 갔는데 남부, 북부, 중부 막 다 완전 이탈리아노 막 그랬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사온 건데 오랜만에 제가 이걸 꺼내요. 제대로 한번 해보죠. 고! 근데 내가 이거 원두도 되게 좋은 거 받아왔어. 티라미슈 만들라고. 맛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. 이렇게 지수씨. 괜찮죠? 냄새 너무 좋지? 와 나 되게 싱글이냐 봤다. 그지 않아요? 되게 이렇게 여유롭게 집에서 티라미수 만들고 막 모카푸드 내려먹는 싱글녀 같은 느낌 아니에요?
약간 그거 같은데? 사약 같지 않아요? 장희빈 아닙니까? 이거 하나도 양을 안 정하고 하는 거야.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어. 그냥. 그냥 해. 왜 그러지? 그거를 내가 몇 그램 몇 그램 이거 보는 거가 좀 못해 그거를. 마음이 너무 급해서. 아, 앞치마하고 해야겠다. 앞치마를 새로 선물 받아가지고요. 앞치마를 해야겠네. 예쁘지 않아요? 키감. 앞치마 너무 쭈글쭈글한 거 아니에요? 알룰루스를 설탕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알룰루스를 넣을게요. 살이 안 찐다고 하니까. 너무 많이 넣었어? 이런 게 왜 있지? 어우, 막 돌아가. 킵캄, 킵캄. 아, 터보를 눌러서 그래. 터보를 눌러서. 깜짝 놀랐어. 너무 힘이 세서. 아, 되게 미국 사람 같지 않아요? 미국 엄마 같은 느낌 아니에요?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혹시? 보자. 얼마나 단가. 뭐야? 더 달게 할까? 좀 더 달까? 되지 않았어요, 언니? 더. 단 걸 싫어하잖아, 지수 씨는. 좀 달아야지. 왜냐면 커피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달아야 돼요. 아니 이게 건강에 좋아서 그래요. 미국 사람 같아요? 되게 썸네일 각이에요. 썸네일 각이에요.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해볼게요. 담그면 되잖아. 푹 담가? 그냥 이제 묻혀주면 돼. 엄청 이렇게 되는데요? 얘가 엄청 잘 흡수한대요, 물. 그러니까 너무 잘 흡수하네. 잠깐만 담가는데도 확 흡수하네요. 이제 이거 한다? 네. 위에다 올린다? 응. 오케이. 오케이. 더 많이? 네. 그 한 높이가 좀 있게끔. 진짜? 진짜 나랑 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? 나는 여러 겹으로 할 거야. 간단하지 엄청. 응. 달걀을 안 넣으니까. 응. 오히려. 그리고 전 생달걀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. 에서도 그 레시피가 다 다르대요. 집마다. 집마다 긴장하면서 다르죠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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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뭔가 마더메이드 같은 느낌. 홈메이드 느낌 아니에요? 나영이네 티라미슈. 이렇게 해서 나 좀 판매해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이 옆에 단면 좀 보세요. 뭔가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진짜 초간단 티라미슈가 완성이 됐습니다.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냉장고 속에 넣어놓을게요. 냉장고에서 한 1시간 정도만 굳혔다가 맛 한번 볼게요. 지금 냉장고에 넣었다가 좀 차가워진 것 같아서 꺼냈거든요. 한번 잘라볼게요. 과연 저의 첫 티라미슈. 향이 너무 좋다. 안전벨트를 안 했어. 아니 뭐야. 앞치마. 요리할 때 그만큼 중요하지. 그럼요.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. 뭔지 알죠? 우와. 너무 부드러운데? 우와. 수수 너 되게 잘한 것 같아. 엄청 부드러워. 오.
지금까지 먹어본 티라미수가 제일 맛있어. 아 정말로? 진짜로요?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. 대박이야. 맛있지? 맛있어요. 그 커피 쓴 거랑 단 게 지금 섞여져가지고 딱 맞아요. 그지 그지. 와 그 설탕을 많이 넣었어야 된다니까. 너무 맛있다. 엄청 쉽네요. 티라미수 성공. 진짜 맛있어요. 여태까지 먹었던 그 어느 곳의 티라미수보다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실수 어때요?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죠? 그냥 파는 것 같은 맛이었어요. 근데 제가 커피를 막 많이 먹지 못해가지고 조금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. 이게 카페인 때문인지 잘해서 흥분한 건가? 근데 너무 맛있다. 성공. 완전 성공. 어머, 저 왔지롱. 아, 야, 그거 내 거야. 가져와. 지갑에 몰래 넣어. 벌써 내 지갑에 손을 대네. 그거랑 중고등학교 때쯤 하는 거 아니야?